네, 제18회 남해 마늘 한우 축제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마늘을 엮다 프로그램이 끝났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오늘 색소폰 연주를 라이브로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라디오 남해 FM의 이동열 방송자원 활동가님을 모시고 색소폰 연주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 색소폰 이야기라는 이동열의 색소폰 이야기라는 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한 번씩 들리던데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시간대가 제가 정확하게 있고 이제 제가 죄송하게도 정확하게 시간을 못 지켜줘서 그러면 지금 바로 우리 색소폰 연주를 이 현장에서 들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몇 곡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뭐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끊임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이동열 선생님이 체력이 되는 날까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오늘 지금부터 우리 이동열 선생님의 색소폰 연주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펙트를 잠깐 빼주시고요. 예, 진행이 라이브가 돼서 매끄럽지 않습니다. 예, 첫 번째 곡은 스탠블린이라는 곡입니다. 이게 좀 생소한 곡이지만은 예전에는 정말 유명했던 곡입니다. 예, 다음 곡으로는 보랏빛 엽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옆에서 누가 진행을 좀 내 소리를 죽였는데도 소리가 좀 나와요. 근데 진짜 뭐야? 아니 껐다니까요. 저쪽에서
신종호하시면 됩니다. 바다예요. 나중에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일까요? 방금 마지막 곡 했는데. 아, 그랬습니까? 근데 앵콜이 안 될까? 저 혼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앵콜 곡이 한 곡 더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부탁해도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신청곡 하셔도 되는데 아무도. 신청곡 가능한가요? 예. 그럼 BTS도 됩니다. 트로트 할까요? 다이너마이트. 다음 기회. 다이너마이트. 다음 기회. 다음 기회 그러면 트로트를 할까요? 뭐 할까요? 오라버니를 할까요? 오라버니요? 예. 제가 부를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브리를 하고 싶어요. 키가 그래서 맞춰볼까요? 1kg? 1kg? 요럴 때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면 네. 준비 시간이 이렇게 다음 곡을 자연스럽게 부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우러라 열풍아. 혹시 여기 약간 노래방은 아니죠? 네, 그러면 다음 곡은 그러면
좀 옛날 노래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기 거라고 자기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네. 저는 남해 FM에서 김나연의 남해 블루스를 진행하고 있는 DJ 김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신활력 추진단 홍보 마케터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수 김나연입니다. 자리 거라 부산을 들려드릴게요. 멋진 색소폰 연주를 듣고 또 제가 노래를 부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모셔볼 분은 네 통기타 가수 김신아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대단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통기타 가수 김신아님 공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해에 온 지 한 18년 정도 됐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남해를 홍보하고 있는 남해 홍보대사만큼이나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다니는 통기타 가수 김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곡으로는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항상 그 무대에 서면은 하는 곡이 있어요. 그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네. 음악하시는 분이니까 아, 알잖아요. 네. 무대에 서면 항상 즐겁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 저에게 즐거운 마음이 전해지도록 그 마음을 담아서 항상 하는 곡이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그럼 김신아님의 나는 행복한 사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사랑하는 나 행복한 사랑아 잊혀질 때 잊혀질 때도 그대 사랑받는 나 행복한 사랑아 떠나갈 때 떠나 고맙습니다. 칭찬에 힘입어서 다음 곡 고맙소 할까요? 네.
괜찮아 부러진 사람 세상이 훔쳐도 날아서 함께할 거라고 우리의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내 사랑하고 멘트해야 되나요? 제가 이럴 때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많이 더우시죠? 저는 원래 땀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네. 지금 등에서 땀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김신아님의 목소리는 네.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저절로 시원해지는 기분인데요. 저 갑자기 또, 네. 연락받고 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고퀄리티의 음악을 선보여 주시다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네, 그럼 다음 곡은 어떤 곡일까요? 다음 곡은 저는 원래 7080을 노래하는 가수거든요. 네, 저도 7080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네. 7080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감성은 아, 7080을 좋아한다. 그렇죠. 네. 저도 그 나이는 아닌데 저도 그 감성을 좋아해요. 아, 네. 다들 보시면 저는 98인데 좀 80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 분 한 분 계세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다음 곡은 제가 이게 통기타 가수를 처음 할 때 그 네. 저는 원래 그 대전에서 다운타운에서 한 20년을 넘게 그 라이브를 하고 네. 저 앨범도 하나 냈고 네. 남해 와서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있다가 남해 와서 이제 활동을 다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통기타 가수 생활할 때 이 네. 노래가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라는 곡이 있거든요. 네. 그 곡이 너무 좋아서 그 곡을 굉장히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혹시 좀 특별한 기억이 있을까요? 특별한 기억은 없는데 그 이제 남해 오니까 그 옛날 그 대전의 다운타운 거리를 생각하면서 생각한다는 그거 그리고 남해 오신 분들한테 오늘 또 마늘 축제잖아요. 네, 네. 마늘 축제장이니까 오셨던 관광객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그 남해 군민 여러분들이라든가 이 거리가 어떤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 김신아님의 멋진 목소리로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네, 이 거리를 드릴게요. 생각하면서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먹, 물 한 모금 먹고 갈게요. 다음 곡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엄마가 되어보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여기 오신 우리 언니 오빠들, 엄마 아빠들 힘내시라고 노사연의 바램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대뿐입니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듣는 내내 제가 정말 말을 잊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아,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이번에 준비한 마지막 곡은 또 어떤 곡일까요? 마지막 곡은 제가 이제 그 요즘 노래를 잘 몰라요. 사실 이 곡도 요즘 노래는 아니지만 나온 지 한 20년이 된 것 같은 노래지만 20년이면 꽤 오래된 곡 그쵸?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 우리 제 딸이 이 노래를 알더라고요. 아, 어떤 곡이에요? SG 워너비 라라라가 20년은 안 됐나요? 20년은 제가 안 된 걸로 안 알고 그래요? 있는데 네, 아마 가까이 됐을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김신아님이 부르는 라라라 들어보겠습니다.
앵콜이요? 네, 지금 앵콜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앵콜이 네, 나왔는데. 한 곡 더 저희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좋아서 저희가 또 이 곡만 듣고 가기 너무 아쉬운데 좀 한 곡만 더 부탁드려도 그 될까요? 앞에 우리 또 우리 언니 오빠들 계시니까 네. 요즘에 핫한 가수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은 그거 한번 해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해본 적은 없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김신하님이 부르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자 키에서 반키 내려. 감사해요. 네,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 여자 키에서 반키만 내려주세요. 지금까지 가수 김신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초대할 초대 가수는 네. 남해 FM에서 굉장히 지금 더운 날씨에도 고생해 주시는 임병훈 대표님의 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어떤 곡을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빈 의자라는 장재현 씨의 곡입니다. 네, 오늘 마늘 한우 축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저희 4일 동안 남해 FM과 남해 마을 미디어에서 이와 같이 실시간 현장 중계를 할 예정이고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빈 의자. 빈 의자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채워서 함께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 있는 사람은 없이요 나는 빈 의자 당신의 자리가 되리라 피곤한 사람은 없이요 나는 빈 의자 당신을 편히 쉬게 하리 와도 괜찮소 서 있는 사람은 어시오 나는 빈 의자 당신의 자리가 되드리리 감사합니다. 한 곡 더 해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할 수 없는 거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 버렸는데 바보 같은 나 눈물이 날까 시간 되십시오.